자연 재해에서도 지켜주시고 군인들에게서도 지켜주시고 토인들에게서도 지켜주시고 뱀에게서 지켜주시듯 시대는 달라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켜주지. 그 확신, 확신. 사무엘하 22장 2절 이하를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절 이하. 어떻게 말을 저렇게 멋있게 써놨나 몰라. 그냥 또박또박 그냥 야물딱시게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우 진짜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냐. 여호와는 나의 찬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하나가 빠졌어. 여호와는 나의 돈이시오 축복이시오. 할렐루야. 원래 다윗은 돈이 많아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는 안 썼더라고. 하나님은 나의 찬성이시오 방패시오 요새시오.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 여러분이 의식 아이고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나는 얻어 터진대요. 튀어나가서 그래요. 튀어나가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래야 되는데 자꾸 세상에 끼웃끼웃 하니까 집에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나가니까 얻어맞고 툭은 탕자처럼. 그러니까 자꾸 얻어 터지거들랑 왜 그런다냐 그러지 말고 내가 나갔구나 그냥 하나님이 지켜줄 수가 없을 때. 자 베드로가 와 쨔르케 고기가 안 잡힌다냐 떠났으니까 주님 떠나니까 주님이 신방 오셨잖아요.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한 방에 153마리가 나오잖아. 그게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요. 한 방에 153마리 시작. 어디 안에 있으면 그래 주님 떠나니까 그냥 써 빠지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안 잡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요 진짜 성경을 볼 줄을 몰라. 한 방에 153마리가 나왔다니까 기적이래. 그것도 기적이지. 더 기적이 뭔 줄 알아? 한 방에 153마리 나오는 물속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안 나오는 게 더 기적이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항상 뒤집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방에 153마리 나오면 10번 던지면 가지고 몇 마리라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밤새도록 던지는데 한 마리도 안 나와. 왜 그런지 아세요? 한 방에 153마리 나올 때는 주님이 물고기를 몰아냈어. 들어가라. 근데 한 마리도 안 나올 때는 쫓아냈어. 나가라. 응? 나가.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인데요.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적 내 편이지만 내가 주님 떠나면 하나님이 도움이 안 됩니다. 알아 듣나 모르겠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도움이 안 돼. 왜?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뭐가 되니까 심판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내가 정말 옳은 일 할 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심이 도움이지만 못된 짓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잖아. 도둑질 하는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부채켜. 그거는 아니 고스톱을 치면서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똥을 먹고 나야 될지 공산을 먹고 나야 될지 역사 감동 와서 탁 먹었더니 설사해버렸대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 왜? 내가 지금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른 일 옳은 일을 하다가 어려울 때 주여 도와줘.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확 역사하죠. 할렐루야. 그럼
그럼. 그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시편 34편 4절 이하도 보세요. 어쩌면 저렇게 말을 멋있게 할까? 시편 34편 4절 이하.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진치고 그들을 여러분은 모르지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불러 진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천사들이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세요. 안 보여서 그러지. 천사들은 성령님은 어디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여기 계시고 천사들은 둘러고 안팎으로. 이게 안 보여서 그러지요. 욥기도 보세요. 욥이 대번에 사단아 너 내 종 욥을 위하여 봤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 악에 또는 하나님 경외자 없다. 아이고 뭐 여기 욥이 괜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산울로 둘러 지켜주니까 그렇죠. 그 산울로 둘러 지켜준다는 말과 천사들이 둘러 지킨다는 말이 지켜준다는 말에서는 맥락이 같지 않냐. 그렇듯이 하나님이 욥만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을 다 산울로 둘러듯 천군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을 지켜보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치는 몰라가지고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안 보이니까 없어. 안 보이니까 영이니까 안 보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 천군 전사를 동원하여 한 분 한 분 다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성경의 근거도 많아. 그거는 성경의 근거가 많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그 성경적 근거가 많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아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질병이 있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보다 더 반뜨는 걸 반다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멜리데라는 그 이름 뜻은 꿀이 흐른다. 멜리데 그러면 꿀이 흐른다. 그러세요. 멜리데. 그러니까 좋죠. 그죠? 그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홍천 그러면 뭐가 흐른다 이거요. 천이 흐른다 그러잖아요. 홍천 그러니까 그죠? 홍천. 예, 물이 흐른다. 온양 그러면 뭐가 있다 이거요. 온천 따뜻한 게 있다 이거. 그 온천이 있지. 온양은 이름이 그냥. 대전 그러면 뭐예요? 밭이 크다 그 말이에요. 큰 대자 밭전자 밭이 크다. 그러니까 한 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괴산 그러면 뭐예요? 어쨌든 산이 있다. 그러니까 괴산이지 그죠? 응. 산이 있으니까 산 이름이 들어가죠. 들이 있으면 야 이름이 들어가고 천이 있으면 천 이름이 들어가고 그죠? 옥천 그러면 땅은 기름지고 천이 흐른다. 옥천이죠. 봐봐. 그러니까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멜리데 뭐가 흐른다? 꿀이 흐른다. 그런데 멜리데는 꿀이 흐른다 그러면 그 지역의 섬이 멜리데 하나가 멜리데 말리데 멀리데 몰리데 막 있을 거라 그 얘기지. 그러죠. 섬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섬 중에 왜 하필 멜리데일까? 그런 얘기는 다 안 써 있지만 멜리데에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말타요. 그 이름이 지금 현재 이름으로 그 멜리데가 말타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실리 섬 남방에 있는 작은 섬인데 영국이 점령해서 무역으로나 군략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성품이 토인이지만 참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8장 2절 보세요.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저는 이런 가정을 해봤어요. 그 토인들이 만약에 식인종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도시락이 276개가 날라왔네. 아이고, 하나님이 배달해줬네. 그러면 그 276명 중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한방에 잡혀 먹겠습니까? 요것들 봐라 해가지고 전쟁이 붙어서 그 276명이 죽든지 토인들이 다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죽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토인들이 뭐였다면? 식인 중이었다면. 그런데 이 토인들은 그들을 뭐 해요? 영접해요. 하, 수준 있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좋으면 영접이 되고 내가 나쁘면 전쟁이 된다. 시작. 그들이 영접한 것은 그들이 뭐 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좋은 사람. 만약에 그들이 나빴다면 뭐가 벌어졌겠어요? 전혀.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토인들이 죽었어요. 왜? 토인들은 미개하고 이 사람들은 신식 로마 군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인들이 멸족했을지도 몰라. 아하! 자, 여기서 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보통 우리는요, 며느리가 한 집에 들어와서 잘 되면 며느리가 복댕이 왔다 그러고 잘못되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어려졌다 그러는데 반전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러나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시집이라고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뭘 잘 해볼래야 헬게이시하니 시집이 나를 영접해줘야 내가 그 시집을 위해서 뭔 일을 잘할 텐데 시집이 며느리라고 전쟁을 선포하니 내가 어떻게 그 집안에 좋은 며느리가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집안은 놔두고 며느리만 탓할 일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우리가 영접했는가를 보자 그 말이야. 항상 양면적으로 제가요 참 우리 집안은 뭐 별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집 식구들은 또 나를 엄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보통 착각을 한 게 아니야. 내가 보면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나를 내놔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 어머니는 나 어렸을 때 내놓으면 너무 이뻐서 누가 주워갈 것 같아서 내놓지를 못했다네 나를. 근데 사실은 내놔도 나 구속할 사람 없어. 응? 그러나 누구 눈에는? 우리 어머니 눈에는 꼭 우리 아들을 누가 구속할 것 같아가지고. 응? 그래가지고는 밖에 맘 놓고 못 내놓고 그냥 그렇게 내가 이뻤다니 어렸을 때. 구속할 만큼 이뻤대. 근데 다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얘기야. 그럴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우애로 누나가 둘 있어, 누나가. 딸, 남아저 딸이었으면요 심각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 딸로 셋이 그 당시에 나갔다 이거요 우리 어머니 진짜 대접 못 받습니다. 그런데 딸 아들로 딱 나왔는데다가 이렇게 괜찮은 놈이 나와버리니까 다 우리 어머니 얘기라니까. 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냥 완전히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간 거예요. 이제 내가 장씨 집안에 시집 와가지고 할도리 했다 이거야. 이렇게 멋진 놈을 하나 나눴으니까 이 착각이 계속 갔어요. 가가지고 뭔 내가 뭐 엄청난 줄 알고 그냥 갖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딱 왔잖아. 우리 집안에 경계하는 거야. 경계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 우리 집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려놔 버린 거야. 자기를 다 내려놔 버렸어. 욕심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 그러니까 재산을 분배할 때도 하나도 안 갖고 그냥 다 내놓으니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가 없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물론 물려받으면 좋고 안 물려받으면 나쁘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건 물려받고 안 물려받고 말고도 얼마든지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벌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벌어버리면. 할렐루야. 째째역에 말이야. 샤나이 대장부가 뭘 물려받을 째째역에 그냥 뭐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벌어버려. 그게 자세거든. 자세. 그러니까 훌륭한 자식. 아버지 뭘 재산을 신경 쓰세요? 아버지 그냥 마음대로 뜻대로 편안하게 쓰세요. 자식들 신경 안 써도 다 삽니다. 훌륭한 자식. 훌륭한 자식. 행편없는 놈. 아버지 총기가 좋을 때 정리하세요.
그 내 친구 아버지 보니까 그냥 나중에 핵가닥 해버리니까 이거 사태가 상당히 복잡해지더만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행편없는 자식이라. 네가 그 얘기는 네가 할 얘기가 아니요. 그건 누가 할 얘기지? 아버지가.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요, 내가 할 얘기가 있고 남이 할 얘기가 있는데, 남이 할 얘기를 자기가 하면 그것이 약간 수준이 안 맞는 거더만. 어? 네가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다 내가 신경 쓰고 있다. 근데 왜 그것을 네가 신경 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경 쓸 거 아버지가 신경 쓰고, 내가 신경 쓸 거 내가 신경 쓰면 되는데 자꾸 아버지 신경을 지가 쓰고 있어. 한 사람이 내려놓으니까 집안이 평안해져 버려. 만에 그때 우리 집사람이 법을 아시겠지만요, 네? 장남은 1과 2분의 1이고요, 아들은 1이고 딸은 2분의 1이고 시집간 딸은 4분의 1입니다. 네, 이거 다 정리해 보니까 텃밭은 것이 가져가면 되겠고, 이거 가져가 되면 제일 비싼 건 보니까 뭐 우리 신랑이 큰아들이니까 어쨌든 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왜 못 오겠어요? 그렇게 하면이 하지. 그러면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똑똑하네. 산모 똑똑이요. 이거 사태가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며느리 탓만 하지 말고 집안 탓도 좀 해보자 그 말이야. 며느리를 영접하자 그거지. 며느리하고 전쟁을 선포하니까 며느리가 그곳에 평화를 줄 수 없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할렐루야. 안 그렇습니까? 이 도인들이 그들을 영접했으니까 섬에 평화가 왔고 구원을 받았지. 만약에 도인들이 외인이 왔다고 전쟁을 선포했으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그 섬에서 벌어졌을 거 아니냐 그거죠. 그러면 풍랑이 결국 전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풍랑은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의 과정 속에 풍랑이 이른 거야. 근데 그 풍랑 때문에 온 손님을 영접하면 좋은 풍랑인데 싸우면 안 좋은 풍랑이니 결국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더라 그게. 여러분은 좀 감격이 안 됩니까? 나 혼자 그냥 감격하는 거요? 아, 그래. 좋은 며느리가 왔다, 나쁜 며느리가 왔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좋은 며느리가 되게 하냐, 나쁜 며느리가 되게 하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야. 목회도요, 목사님. 천사같이 목회해도 마귀같은 교인이 있고요. 마귀같이 목회해도 천사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님의 문제만은 아닌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님과 상관없이 천사가 되시기를 바래. 아멘. 네. 아니 마귀 목사가 목회해도 천사 교인이 나오는데 천사 목사가 목회하는데 마귀 교인이 나올 이유가 뭐야? 안 그렇습니까? 네. 예수님은 천사가 보여. 예수님인데 그런데도 마귀 제자가 있잖아.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는 마귀니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 같으면 그러겠어. 어, 그게 내가 아닐까 돌아보겠어. 그리고 주님에게 그냥 허심삼오설에도 주님 마귀가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혹 제가 아닌가요? 말 못 얻었다. 주님 기군이요?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럴 소질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원래 인간이 그렇게 못된 놈이거든요. 주님 버리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계속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더 충성하고 매달렸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가 팔았을지도 모르고 가룟 유다가 팔았어도 회개하고 구원 받았을지는 몰라. 베드로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왜 그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그 일이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조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어? 아니 담배 피우지 말라고 그렇게 의사들이 얘기하고 폐암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도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수 있다고 딱 끊으면 될 거를. 우리 아버지는 뭐 95살까지 사셨어. 야
아버지는 농촌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으니까 95살까지 살았지만 너는 서울에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 그리고 어찌 그 너 아버지 95살까지 살았다고 그렇게 막 표냐.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잘 보세요. 기도하다가 담배 피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담배 피우다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어이, 그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봐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기도하자 그거는 맞잖아.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갔으니까. 그래, 기도해서 담배가 끊어질 수 있잖아. 그러나 기도하다 말고 주여 감사하시고 하면서 담배 생각나서 안 되겠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같아도 담배 피우다가 기도 생각이 나는 건 맞지만 기도하다가 담배 생각나는 것은 안 맞다 이거지. 허허이, 이게 말귀를 알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멜리데 섬에도 인과응보의 사상은 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바울은 어느 곳에 가나 항상 모범적인 사람이었어. 참 그게 훌륭해. 믿음의 사람 어디 있든지 보세요. 사도행전 27장 21절 보세요. 27장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서 말, 여러분이요 내 말 듣고 그에 대해 떠나지 않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해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하고 사람들을 뭘 시켜? 안심을 시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뭘 시켜야 돼? 안심을 시켜야 돼. 안심을. 그런데 그냥 안심했는데 그 사람 오면서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그 다음에 27장 33절 시작.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는데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니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거니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 없애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이니라. 그러니까 아까는 뭐 시키더니 아니 이번에는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이는 거예요. 아이고 좀 이렇게 훌륭해. 그런데 28장 3절 사도 28장 3절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톡 튀어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아이고 이거는요 바울이 안 해도 돼. 왜 나무까지 주워다가 넣는 걸 바울이 하냐고요. 그냥 누구 딴 죄수 시키면 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굳은 일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죠. 여러분은요 내가 집에서는 가정부를 두고 살더라도요 교회 오면 여러분이 꼭 주방봉사 이런 거 하시기를 바래요. 집안 살림은 내가 사람을 써서 하더라도요 교회 화장실 청소는 여러분이 손수, 그것도 장갑도 끼지 말고 이렇게 묻은 거 있으면 그냥 물집 긁고 손톱으로 뽀득뽀득 문질러.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아우 지러워요. 어차피 사람 속에서 나온 건데 뭘 그렇게 문질러. 그러면요 뽀득뽀득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딱 굳어서 안 붙은 건 손톱으로 뽀득뽀득 이렇게 문질러. 내가 하라는 대로 봐. 물집 끌고 그때 꼭 이 찬송을 하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밭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해봐요. 오늘 물 가지고 날 씻든지 그때 흐르는 그 눈물이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나는요 내가 다 체험을 해서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회가 180명이었습니다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습니다. 근데 다 목사 된다고 그러고 사모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목사 된 우리 동기 중에 친구는 나 하나밖에 없어요. 사모 된 사람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왜 나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보다 더 집사님 자녀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근데 왜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청소를 잘했어요. 나는 청소를 잘했어요. 그 화장실 청소를 잘했어요. 나는 거기서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 그럴 때 그 제일 더러운 화장실을 성전을 항상 청소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하하 내가 우리 경동이를 써야 되겠다 라고 찍은 것 같아. 사울이 왕 될 때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다니는 그 성실함을 보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다윗이 왕 될 때 다른 형들은 다 딴 일 할 때 가장 천한 양을 혼자 치는 그 성실함을 보고 왕으로 선택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일에 있는 사람을 등용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낮은 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노하우를 우리 장인한테 가르쳐드렸어요. 우리 장인한테. 장인어른, 에?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장모님하고 둘이 아무도 없을 때 화장실 청소하세요. 뽀독뽀독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만 가르쳐. 그랬더니 노인네 두 분이 밤에 아무도 없을 때 가가지고 화장실을 뽀독뽀독 청소를 한 거예요. 얼마 있다가 놀라운 간증이 생겼는데요. 우리 장인 어른이 수의사였어, 수의사. 근데 이 공적 수의사 있죠. 나라에서 쓰는 그걸 하는데 정년이 돼가지고 이제는 못 오게 생겼어. 근데 정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 한 살 차이거든. 나이는 그잖아요. 정년이 된 거 한 살 차이인데 정신적 충격은 커요. 세상에 우리 장인 때문에 정년을 늘렸어, 그것을. 더 쓰려고. 그래가지고 다 그만둬야 될 나이에 그래도 계속 하셨다니까? 그거는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지. 왜? 그 마음에 오는 그 자신감. 아, 나라가 아직도 나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 그 든든함. 오, 그게 그 축복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뽀독, 뽀독. 아니, 내가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회개가 안 됩니까? 화장실 청소다 똥통에 빠져보십시오. 그냥 주의 은혜가. 나는 내가 그게 받는 비결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요. 낮은 데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하면서 봉사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찾은 그러면 기도가 열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 나뭇가지 갖다 불 때는 거 이거 할 일이 아니지. 그거 시켜도 되지.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나뭇가지를 집어 넣었는데 그 속에 아주 뱀이 딱 나와서 물어버릴 줄 누가 알았어.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재수 못 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남 시킬 걸.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고 남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 4절 봐서 28장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 한번 봐. 저 토인들, 저 미개인, 원주민들도 무슨 사상이 있어?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다. 아이고, 전이 뭔 큰 주전무야 아니구만. 살인했나 봐. 뱀한테 물린 거 보니까. 아, 그냥이야 물리겠어? 이 사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인과응보의 사상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어. 요한복음 9장 1절 이야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 시작.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앞을 못 보는 것이 먼 값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죄값인데 저것이 나면서부터 그랬으니 자기 죄예요 부모 죄예요. 죄값으로 맹인이 됐다는 사상이 있다 이 말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님 보래 야 자기 죄고 부모 죄도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신다라고 얘기해 주어도 그들 속에 그런 사상이 있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뭔 일을 당하면요 대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이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야 되는데 전생에 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일이 뭐 때문에 왔다 이거요.
죄 때문에. 그것도 이 생의 죄가 아니고 뭔 생의 죄. 근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죄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그 말은 맞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요. 여러분 그냥 살다 아프면 그냥 살다 아플 수도 있지. 이래야지 뭔 죄가 져서 아팠다냐. 꼭 그렇게 연관을 시키지 말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잘못됐대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은 그렇게 하세요. 뭐가 잘못됐대야. 그래야지 뭔 잘못을 해서 그렇다냐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요. 왜? 잘못해서 그랬다고는 그 일이 되돌리면 다 내 일이더라니까. 나는요 내가 오래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 상대하잖아요. 내가 아는 분 한 분이 그래요. 아우 목사님이요 저는요 어떻게 하면 장사를 못 하는지 나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아, 어떻게 하면 손님이 없대요. 아우 우리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똑똑새를 하더라고. 그래서 참 저 양반은 장사를 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 몇 년 지난 다음에 갔더니 팔이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래요? 손님은 없고 우리는 뭐 파리만 있네요. 내가 그때 얘기해 주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면 장사가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 소리는 어디로 갔대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아프고 살아? 우리는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돼. 조금 기다려봐.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요. 왜? 큰 소리 치는 그 일이 다 좀 지나면 내가 당을 아이고 자식 놈의 새끼를 어떻게 그렇게 켜놨대야. 그럼 그냥 패 죽여버려야지. 좀 있으면 집이 새끼가 그럴 판이야. 여러분 뭘 잘못해서 그렇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연관하지 마세요. 그냥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아 오죽하면 노래도 그렇잖아.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그러길래 미안 미안해. 그 노래가 그 괜히 나왔겠어. 다 그런 거지. 그러려니 아직 그를 꼭 무슨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상이 토인들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건 전혀 무근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얘기 하려고 그래. 잘못하면 인과 응보가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왜 잘못하냐 이거죠. 잘못하면 벌이 오고 잘하면 상이 오는 인과 응보의 사상이 다 있는데 왜 잘못해서 벌받을 짓을 하냐 그 말이야. 어리석기는. 아 그렇잖아요. 지금 유대인도 그 사상이 있고 도인들도 그 사상이 있고 오늘 우리도 그 사상이 있어. 그렇다면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벌 받을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런 걸 몰라서 해도 하면 안 되는데 알고도 하면 더 안 되지. 복사에 팍 물렸어. 그러면 이제 팍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사람 보세요. 4절 28장 4절. 아 이거 아니다. 5절 28장 5절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어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면 그는 가만히 있어봐. 아까는 뭐라고 그러더니 살인자라더니 이번에는 뭐 됐어? 갑자기 살인자가 신대버렸어. 내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뻤냐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뭐냐 일반 상식의 통념을 깨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은 일반 상식의 통념을 깨는 사람이다. 그렇게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뭐냐. 그러니까 일반 상식의 통념은 뱀한테 물려서 이거 뭐한 사람이요 살인한 사람이야. 일반 통념은 근데 그걸 빡 깨고 뭐 돼버렸어? 신대버렸어. 어려움 속에서 다 좌절하는 게 통념이라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빨딱 일어나시기를 주의해.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내가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요 부흥 강사야. 우리 침 얘기도 하는 선배 목사님 키가 조그만하셔. 이분도 저보다 못지않게 부흥회를 열심히 다녔어. 그러니까 아들이요 운동이 오는 걸 한 번도 못 가본 거야. 아들이 운동이 하는 걸 맨날 부흥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좀 아들한테도 미안하잖아. 근데 한 번은 부흥회가 갑자기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때 마침 아들이 운동이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아빠 왜? 아빠 이번에는 부흥이 안 나가시죠? 응. 아빠 우리 학교 운동이 하는데 아빠 한번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참 내가 너무 잘못했다. 미안하다 아들아 가마. 해가지고는 이제 금일봉을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이제 교장선생 인사를 하니까 지역 유지 목사님 오셨다고 교장 선생님 옆에다가 이제 딱 앉혔어 이제.
목사님, 교장 선생님 딱 앉아요. 애들을 전부 운동복을 입혀니까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잖아, 다. 그래도요, 아무리 그놈 같아도요, 내 새끼는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일단 그 목사님이 키가 적으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없어? 적지. 그러니까 저은 쪽에 찾아보니까, 아이고, 자기 아들이 있더라네. 그래갖고 이제 여덟 명이 쭉 서가지고 이제 종을 빵 치니까 크으으 뛰는데, 4등 가더래, 4등. 원래 근데 상은 몇 등까지 줘? 아유, 나는 그것도 그래. 그 째째역에 주려면 다 주지. 그걸 또 3등에서 끊냐, 그걸. 하여튼 그냥 4등 가더래. 저는 막 있는 힘을 다 뛰는데, 그럼 뭐 딴 애들은 걸어가냐고. 다 뛰지. 그러니까 계속 4등이요. 아유, 그냥.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앉아있다가, 빨리 뛰어라, 이놈아! 하나만 뛰어라! 하나만 뛰어라! 근데 뭐 개 뛸 때 남은 안 뛰냐고. 계속 4등으로 가다가 앞에 가는 놈이 하나가 팍 자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 목사니까, 아이고, 저 어떻게 해야죠? 아이고, 저 안 다쳤나? 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할렐루야! 내가요, 목사도 어쩔 수 없다. 그때 그 목사님 마음속에 한 놈만 더 넘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뛰어서는 못 달고, 뛰어서는 키가 적으니까 그냥 한 놈만 더 자빠지면 내가 그걸 보고 뭘 느낀 줄 아세요?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도 비스름하지 않겠는가? 어? 오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응원하겠어?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그 얼마나 그 성전 건축 하나 하고 나면요, 목사님들은 그냥 팍 사가버립니다. 그냥 신경 써가지고. 예. 대개 보면 그만큼 생명 걸고 막 심혈을 기울여 서지요. 근데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이렇게 괜찮은 엘리트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아, 이 사람이 내동 잘 다니다가 성전 건축할 때 되니까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뭘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지어놓고 나갔어야지. 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마음속으로 그냥 실망이 큰 거예요. 그냥 어째 이거 해필 이런 때 이사를 가냐, 그냥 지어놓고 나가든지 하지. 그런데 이제 가시게 됐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끝까지 성전 지을 때 내 동참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돼서 목사님 그냥 가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하나 이렇게 주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참 잘 가라고 기도해주고, 궁금해가지고 선물을 뜯어보니까 오뚜기가 들어서 오뚜기 몰라? 오뚜기. 이 목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 그래, 뭐 나는 뭔가 했네, 그리고 그냥 실망해가지고 책상 저 구탱에다 놔버렸어. 그거 이제 잊어버렸지. 성전을 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냥 괜히 시작했다 싶고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탈진해가지고 다 이제 의자에 앉아서 멍하고 있는데, 그 집사가 주고 간 오뚜기가 저 구탱이 있더라니.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식하고 탁 쳤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빨딱 넘어지더니 까딱 이러네. 에이, 이거 봐라. 탁 치니까 빨딱. 이거 봐라. 빨딱. 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거기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왜 오뚜기를 사주고 갔는지. 아하, 앞으로 목사님이 성전을 치시다 보면 10번도 20번도 자빠지고 쓰러질 텐데 그때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나한테 이 사람이 계시를 주고 간 거구나. 오뚜기 성전이래 그게. 자빠지면 일어나고 자빠지면 일어나고 오뚜기 때문에 지었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내가 선을 행하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낙심하지 말을 것은, 그것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뱀한테 물려서 죄수 옷 묻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가 돼버렸어? 할렐루야. 응?